개발하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최진화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처음에는 천화동 있다가 2013년도에 명동으로 이전을 해서 명동에서 2013년부터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. 아주 뚜렷한 계기는 없는데 어릴 때부터 좀 우리 때는 의사 선생님이 좀 부족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좀 신비하기도 하고 내 나름대로 높아 보이긴 하고 그래서 제가 의사가 되면은 좀 할 일이 더 좀 친절하게 많지 않겠냐 싶어서 조금만 꿈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저는 이제 신경외과하고 제가 하는 지금 진료가 치매 환자들 이런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노인들하고 좀 친해지고 싶고요. 그리고 이제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뭐 한 번씩 방문하면서 그리고 좀 좋은 의사였다는 그런 인상을 남기고 싶습니다. 일단 뭐 최근에 이제 보면은 한 90 넘는 노인분이 계셨는데 항상 오면은 그래도 좀 웃고 웃음을 막 뭐 진짜 즐거워서 웃는 그런 얼굴이 저한테는 가장 좀 인상 깊고 좋았던 그런 환자분입니다. 진짜 잘 나왔다. 내가 아까도 보여줬잖아. 거기 사무실에서 저기. 아, 여기가. 복지관에서 한 노인분들 상대로 이제 관절하고 치매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한 적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일일이 진료를 하면서 점심시간을 좀 이용해서 주위에 있는 요양원에 2주에 한 번씩 방문해서 나름대로 이제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가면은 이제 좀 그래도 환자분들이 마음이 좀 보면은 좀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저희 부모님이나 이리 생각도 나고 그래서 가능한 손도 잡아주고 이러면은 좋은데 요즘은 또 그게 좀 거부감이 있으실 것도 같고 웃으면서 그냥 말로만 해야 되는 게 그래도 좀 때로는 환자분들이 안타깝기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그래도 잘 받아줄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좀 어떤 분은 가면은 이제 커피를 한잔 타주시던데 그게 꼭 뭘 거두어서 그런 것보다는 그만큼 마음을 전달받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일단 마음의 스트레스나 이런 게 가장 해소하는 게 이럴 때는 중요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이제 뭐 사는 게 어렵더라 하더라도 같이 나름대로 체력이라든지 건강을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 운동 이런 걸 하면은 또 내년이나 이럴 때는 또 좋고 또 밝은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항상 파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. 선생님 네.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? 저는 운동을 운동하십니까? 예. 저수지로 돌면서 내 몸을 내가 찍는 걸 좋아해요. 그거 저수지 가서 내 얼굴을 찍고 그런 게 있는데 즐거운. 저는 같이 안 갑니다. 저수지가 아 맞죠. 혼자. 혼자 가요. 지금 막 같이 가면 혼자 막 아니 좋다고 막 이래 하는데 같이 가면은 또 보조도 맞춰야 되고 맞아요. 상대방을 또 생각해야 되니까 혼자 가면은 가면 요번에는 좀 얼마 전에 오리가 막 있더라고요. 야, 못 찍었는데. 예, 오, 찍었네. 오리 밤에 예. 오리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. 예. 아, 진짜네. 그죠? 오리 보여요? 오리 보이지? 네. 예. 아, 이거 네 마리, 네 마리. 네 마리? 오. 보이잖아. 너 혼자 신기했어, 내가. 아, 자산. 여기 이런 걸 한번 보고 나면 저는 그냥 불리는데. 네 마리 봤다. 생각보다 선생님이 참 신기해요. 아, 예, 제가 가까이 있는 걸 좋아합니다. 가까이 있는 걸, 그래서 막 놀러 멀리 가는 것보다 시간을 가까이서 배를 해소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이제 해소방, 돈도 덜 들고, 가까운 데서 할 수 있습니다.